남아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분들이 뭉치기 참 힘들어요. 그럼요. 서로 바쁘고 네네. 서로 잘났기 때문에 네네. 참 뭉치기 힘든데 이 별밤이라는 이유 때문에 함께 연습도 해주시고 뭉쳐주신 네네. 세 분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네네. 마삼 트리오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만나주세요. 이수만 씨 그리고 유희열 씨입니다. 그리고 이문세 씨. 그러니까 네. 아 저는 이제 이 멤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요. 마이클 이경규 씨. 내가 MC 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어요.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MBC 청소년 겨울 캠퍼를 찾으신 많은 동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삼 토리오를 모시고 여러 가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나쁜 점이 한 점이 있는데요. 한 점. 네. 다른 점은 다 괜찮은데 저희가 예, 그동안 너무 짐승 취급당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 저희가 새로운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뭐로 지었어요? 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네. 아 저기 그게 아니라 해외 진출을 위해서 네. 사실 국내에서는 할 만치 다 했고 네네. 이제 더 이상 뭐 인기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외국 진출하니까 외국 이름을 하나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OKOB라고 졌습니다. 어? OKOB. OKOB는 뭡니까? OKOB. Old Kids on the Block. Old Kids on the Block. 이거 방송되지 마세요. 이름도 좋고 좋잖아요. OB. 네. OKOB. OB팀이요. 좋다. OKOB. 우와. 나이를 드시니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제 정식으로 이경규 씨가 저희를 네네.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음악의 시간들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MC 부단한데 해요? 아 참나 그 MC가 그... 시키면 왔어요. 자 제일 먼저 Crying in the rain, all for the love. 여 뒤에 점 찍어놨어? 되기를 모르겠어 내가. 여러분이 박수를 쳐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마삼 트리오가 해외 진출을 노리면서 야심을 갖고 내놓은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보겠습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Crying the rain, all for the love. 동민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oday I'm so blue, sad and broken-hearted, and it's all because of you. Life was a sweet deal. Life was a song. Now you're gonna let me. Oh well, do I belong? And it's all for the love of a dear little girl. Oh, for the love that set your heart in a while. I'm a man who gives his life, and the joy is of this world. Oh, for the love of a girl. 참 좋은 노래였어요. 이게 노래가 두 곡이군요. Cry in the Rain하고 이게 All for the Love 걸 이게 나는 한국인 줄 알았는데 두 곡이 따로따로 되어 있군요. 아무튼 좋은 노래였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MBC 청소년 겨울 캠프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은 들었다. 자, 좋습니다. 거기서 왜 전하는 말을 들어? 그냥 해보는 거예요, 혼자서요. 이때 기분 안 나면 언제 해보겠어요. 유열 씨는 그 막내로서 말이죠. 평소 그 두 분 형님에게 불만이 있다면 어떤 불만이 있을까요? 불만이요? 네네. 없어요. 아니, 그래도 좀 이렇게 불만이 있을 텐데. 없어요. 아, 그래도 좀 있을 텐데. 감사해요. 세 번째 물어보셔서. 나한테 불만이 있구만. 네? 아니요. 저 불만이 정말 없어요. 왜냐면 제 막내가 어느 자리인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그 중견 가수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방송 TV 방송 이런 데 가면 안녕하세요 선배님하고 이런 인사를 받다가 첫 번째로 좋은 점은 두 선배님들 보면 야 이 자식아 암마 막내가 자식아 이러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막내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네. 품위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열 씨가 지금 중견 가수라면은 이문세 씨하고 이수만 씨는 원로 가수가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이수만 씨는 요즘 그 이렇게 마산트리의 큰 형님으로서 크게 이렇게 요즘 저 활동하지 않고 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업을 요즘 주로 하고 계시는지 무슨 저기 레코딩 스튜디오 하고요. 네. 가수들 그 앨범도 만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렇게 이제 제가
형, 제일 큰 형님이니까 네. 맨날 그 돈 같은 것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지비가 많이 필요해요. 활동도 안 하면서 이렇게 둘을 먹여 살리려니까 좀 힘들어요. 이게 뭐 먹으러 가도 제가 제일 선배니까 제가 맨날 돈 내고 그러잖아요. 네. 자, 마산토리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봉짱 메들리를 해서. 각자 노래 한 곡씩 자신의 곡들을 네네. 노영심 씨의 반주를 예, 네. 힘입어서 노래를 한 곡씩 할 겁니다. 먼저 우리 이수만 선배 여러분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반응을 한번 보죠. 그런 이 노래를 알까 모르겠네. 여러분이 엄청 좋아할 겁니다. 장미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옵니다. 네네.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감고 있지만 눈을 떠 바라보며 울기엔 너무 진한 아픔이라고 지난 날 그 약속 이제는 추억이라 말하며 그렇게 싸늘한 미소로 내 곁을 멀어져 갈 때 장미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서러운 한숨도 화공에 흩어져 잡을 수 없네 그대의 멀어지는 모습 그대로 더 이상 잡을 수 없네 그렇게 싸늘한 미소로 내 곁을 멀어져 갈 때 장미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서러운 한숨도 화공에 흩어져 잡을 수 없네 모습 그대로 더 이상 잡을 수 없네 더 이상 잡을 수 없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문세 씨의 옛사랑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노래 중간에 간주 부분을 좀 더 분위기 있게 하기 위해서 김광석 씨가 하모니카를 특별히 네. 연주를 좀 해주겠습니다. 김광석 씨 모시죠. 네, 네. 김광석 씨입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가면 옛사랑 그 이름 자꾸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그슬 여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 것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 눈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씨의 옛사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유열 씨의 어느 날 문득입니다. 어느 날 문득 날 보았네 내 마음 속에 오직 친구로 알았던 그녀로
사랑하고 있었네. 바람이 불어와 허황한 거리에 나뭇잎만 흩어지던 날 그날 처음 느꼈던 내 속에 숨은 그대 그리움 지난 세월 속에 천천히 커져왔던 나의 사랑은 아름다운 연기
돌이켜보지만 이가의 숨을 남기고 가는 생각해봐요 눈이만 떠나는 겨우 그대 바이올린의 우리나라에서 네. 정말 손가락 안에 꼽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심상원 씨를 박수로 만나 주십시오. 심상원 씨.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뒤에 쩔랑쩔랑 따라오시는 분은 노영심 씨입니다. 박수로 만나 주십시오. 자, 심상원 씨의 연주곡. 타이즈의 명상곡입니다. 여러분 박수를 좀 청해볼까요? 합창곡이네요. 예. 다른 가수분들 몇 분이 와 오셔서 같이 불러줬어요. 그 어떤 분들이요? 그 후렴의 중요한. 아, 예. 아 저기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어요. 아 그러지 마세요. 실수가 있더라도 좀 참아주셔요. 누구누가 참여를 하셨어요? 이제 주로 목소리 많이 나온 분은 박영민 씨고요. 아 박. 이분 뭐 가창력이 네. 뛰어나죠. 가창력이 아주 돋보이죠. 그리고 중간에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어, 그 분이 최우섭 씨예요. 최우섭 씨. 네. 아, 목소리가 좀 굵직한. 다음에 어, 익명의 가수분들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네. 많이 오셨어. 네. 아, 이갱규 뭐 이런 이런 아니 이제 많이 오셨는데 몇 명이나 참여하셨어요? 이 노래에 한국어로 해서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8분이요 녹음할 때 한 9분 왔죠? 아니 그거는 이경규 씨가 참여한 거는 이제 뭐 음료수하고 이런 거 갖다 준 거 그런 거고요 노래에 직접 참여하신 거는 이 노래도 역시 심상호 씨 곡입니까? 예 널 위한 노래도 심상호 씨 곡이고요 예 그리고 이 노래는 노영심 씨가 가사 썼어요 어느 이, 우리가 이제는 아 예 어, 이번 음반에서 느끼게 되는 것은 역시 진짜 아주 그 감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저 빨리 귀에 익숙해서 빨리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그 상업적인 것에만 치우치지 않은 변진섭 씨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본인도 할 말은 있겠죠 이번 앨범에 대해서 네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어, 저 역시 의도도 사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일말에 나도 모르는 그런 그 책임감이나 어, 뭐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 선배님들이 또 많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어, 이렇게 짧게 음악 생활을 하면서 이 가수가 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경규 씨가 오늘 말씀을 하시니까 이상해요, 저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경규 씨도 났을 때 났으시지, 네. 아무 때나 났으지 않는 분이에요. 어, 진지한 얘기 할 때는, 네. 정말, 그럼요. 예, 있어줄 때, 또는 빠져줄 때, 그런 걸 확실하게 아는 분이니까 최고의 개그맨이지, 네. 시절을 간 칠 때도 못 가르고 계속 나오는 그런 사람. 나란 얘기 안 나란 얘기야, 지금. 지금 나오면 영문인가? 이경규 씨 어땠어요, 제 노래 들으시면? 참 좋았어요. 그 뿐이에요? 아, 지금 났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변진섭 씨가 생각할 때, 변진섭 씨의 이미지가 팬들한테는 어떤 것 같습니까? 팬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지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이미지는, 사실 가수들이 알죠, 자기 이미지를. 왜냐면은, 머리서도 하고, 팬레터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제 이미지는 조금, 어, 제 나이보다는 좀 어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발랄하고 이렇게 좀 청소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뭐라 그럴까 좀 밝은 쪽이요 네.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고독하고 우수해졌고 뭐 이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좀 혹시 이미지 변신 같은 거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이미지 변신은 제가 어떤 외모라든가 뭐 제 행동이나 뭐 제스처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음악으로 계속 제가 판을 내고 또 계속 새로운 노래 부르게 되면서 그 음악이 점점 깊이가 있어지고 성숙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또 제 음악을 같이 좋아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도 한 살 한 살 더 나이를 드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미지가 변신이 되고 매해 변신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 네. 제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수들이 그렇지만 작년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자, 변진섭 씨의 미니 콘서트, 새로운 곡 위주의 음악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독특한 곡 한 곡 하시겠다고요? 이번에요, 네. 여기 미니 콘서트에서 네. 제 노래만 할 게 아니라 아. 팝송을 기타를 치면서 한 곡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좋죠. 저 혼자 하면은 또 이 분위기가 저기 잘 안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요? 네? 혼자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더? 팝송도. 전에 언체인드 멜로디도 했었고 그런데 전에 이 별밤에서 공개방송에서 그 임세 씨 노래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같이 끌었으면서 아,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그래서 오늘 임세 씨하고 끌고. 같이 또 끌어도 이번에 잘 되면 우리들이 같이 판 한 장 내자고요 그럼 둘 다 망하게 그나마 여기 돈 되는 사람이 이경신이에요 이 사람이 될 뿐이죠. 사람 끌어들이지. 네. 그래서 그 헤리미 있으면 위다우치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저 그 노래 몰라요. 제가 가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사는 뭐고 제가 앞부분을 이렇게 쭉 부르잖아요. 네. 그럼 가사만 틀리고 똑같은 노래거든요. 아.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화음으로 같이 부르면 될까? 다 할 줄 알면서 여우. 그러면 진짜 여우야 여우야.
백류야 백류. 예, 알겠습니다. 헨리 넬슨의 Without You, 변진섭 씨의 노래입니다. 감각을 사랑하는 내게 언제나 정다운 음악 친구 데이크.
같았어요. 이유가.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흔히 안경 테는 직접 고르면서 렌즈는 그냥 권하는 대로 끼우셨죠? 그렇죠? 그러나 AS 렌즈를 끼워주세요. 흠이 잘나지 않고 물이 묻지 않는 AS 렌즈 화이맥스. 아셨죠? 이젠 렌즈도 직접 직접 선택하세요. 차니 반꼬 반꼬 반달간다. 빵 속에는 단팥이 단팥 속엔 밥 팥이 듬뿍듬뿍 밤이 듬뿍듬뿍 반짝반짝반짝 샤니 반꼬반꼬 엄마가 엄마가 준비해. 노란별과 노란별이 있는 세포장을 찾으세요. 샤니. 취직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뉴타자 컴퓨터관과 의논해 주십시오. 오랜 전통의 뉴타자 컴퓨터관은 전자타자,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등을 교육하여 능력 있는 직장인을 배출합니다. 문의는 733-0051번입니다. 뉴타자 컴퓨터 학원. 그나마 받은 박수 다 돌려줘야 돼요.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요? 왜요? 이기기 때문에. 정말 웃길까봐. 그 언체인드 나온 여자 꼭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 나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지금 왜 나왔어 그럼? 지금 시켰잖아요. 이렇게 나오라고. 어우 말도 안 돼. 나는 이 어려운 데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고 이렇게. 아 근데 이경규 씨가 그 뒷부분에 네. 같이 이렇게 애드리브를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니에요. 코러스는 내가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코러스는 내가 최고야 사실. 이게 무슨 노래예요? 예? 무슨 노래예요? 갈무리. 나훈아 씨의 노래? 그럼요. 코러스는 내가 최고야. 변진섭 씨. 네. 원래 트로트도 잘하시지요? 그냥 즐기면서 부르는 거죠? 조금만 해봐요. 조금만. 아니, 네, 네. 귀여운 우리 텅기파 씨면서 한다는 거. 어차피 오늘 이 시간에는 마당 아니에요? 마당? 마당거리. 마당. 예?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우리가 네. 변진섭 씨가 또 구성지게 쫙 넘어가요. 뼈하게. 네? 알아요. 그걸 왜 그래요, 나한테 오늘. 나 다 알아요. 오늘 잘 맞춥시다. 그러니까요. 왕검이 집을 짓는 고개마다 그림마다 이 마당이라 그러니까 그래도 좀 하는 거예요. 아, 좋네요. 평상시 이렇게 잘 안 보여요. 트로트가. 변진섭 씨 일찍 홀로 된다는 건, 첫 번째 건, 네, 그, 그러니까, 나지만 홀로 된다는 거죠. 그게 1집이잖아요. 네. 그죠? 그 노래 히트 안 됐었으면, 제작자가 저 쌍쌍 파티 시키려고 그랬을 때요. 아, 쌍쌍 메들리? 메들리. 정말 그런 게, 제가 제일 처음에 판 낼 때 있죠? 판 낼 때, 그러니까, 저보고 트로트 판 내자고 그러신 분이 있어요. 워낙 구성지게 잘하니까. 변진섭과 쌍쌍 메들리. 그분이 누구냐면 임금시 판 처음에 제작하신 분이거든요? 저보고. 예, 있어요. 아, 그분 하여튼 결국은 돌아가셨죠? 좋네요. 그런 거 보니까 또 이경규 씨의 그 열애 시리즈. 아, 그것도 무시하실 수 없죠. 예? 열애 시리즈 있거든요, 이경규 씨. 어떻게 시작하고 넘겼어요? 열애 시리즈가 뭐예요? 들어갔어요? 예. 가수 아니구만. 이경규 씨 열애 몰라? 예. 야, 이거. 언체이든 멜로디. 언니 유 다음에 나오는 노래가. 아, 한번 듣고 싶어요. 열애. 그 다음에. 클리어가 잘해요, 태극. 아, B 마이너. D 마이너. D 마이너. D 마이너. 열애의 전주야. 처음엔. 처음엔. 마음을 스치며 지나간 타이즈처럼 흩어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안 지났으나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대 향한 그리움. 중국. 대전에 또 오사가 신세 온전한
再来，恭喜我兄弟在进修的，来了，送了张机会奖。来了，是我也来噻。英文，我的小妞不是不是没有学习的，现在有时候没得读，是你永远得不起来了。아, 이거요? 또 있어요. 킬리만자로. 그럼요. 아, 킬리만자로. 여기까지 시작. 귀에 킬리만자로. 이런 거 난 전혀 신경 안 쓰니까 마음대로 왔어요. 나하고 전혀 틀려, 이런 거 하구나. 이 가는 이 새끼 가, 그냥. 내가 때 갔습니다. 고태 맞출 필요도 없어, 이런 거. 너구리 체다 상기성, 하여나를 번쩍입니까? 짐승의 썩은 고인을 체다는 상기성이 하여나. 나는 하여나가 아니라 부모님 싶다. 아니 야, 나는요 참 천재 네. 이런 천재가 어딨어 난 정신 나갔어 내가 그랬대 아니 이경규씨가 열애 이경규씨 열애라고 그랬구나 뭔가 했냐면 네. 그런 게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사랑을 피우리라 이게 열차 야 오늘 왜 이러니 그저 때문이야 내가 시켰어 나는데 아니 근데 이경규 씨가 노래하고는 그 끝에 가서 네. 이게 실수를 없고 이게 마무리 짓는 놈이 아니라 그 이어지는 놈 있죠 아. 사랑을 비우리라 이렇게 왜 그래 나 코러스나 체질이야 하긴 내버려 둬 내가 왜 이런지 몰라 그만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란 말이야 그만해 이 짐승들아 아휴 하여튼 편지 접시만 나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음악하고 얘기하고 너무 동떨어지니까 음악은 그렇게 애절하고 막 빨려 들어가고 싶은데 노래 있잖아요 이러고서 그거 언제 고치나 그 병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이경규 씨랑 이민세 씨가 같이 그런 것 같잖아요 41번 나왔으니까 정말 열심히 뛰셔야죠. 예, 예. 콘서트 계획 있습니까? 콘서트도 이제 12월 달에 하거든요. 어? 예. 아, 이번 달에 해요? 아, 예, 예. 오늘 첫날이거든요. 잘 지내세요. 이번 달이요. 이번 달 20일경에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만 해요, 이번 달. 이번에는? 어, 그래요? 20일경? 예. 네. 변진섭 씨가, 건강을 딛고, 건강을 뒤엎고 건강을 딛는다는 얘기 맞아? 건강을 잊고 어. 아니야 건강을 찾고 아, 건강을 찾고 역경을 딛고 사집 앨범을 내놓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우뚝선 소인배들 앞에 우뚝선 장군의 아들 변진섭 씨 음악을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던 분들은 뭐, 예, 뭐 여지없이 계속 사랑해 주실 테지만 조금 주춤했다 싶어서 혹시 변진섭 씨가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 우려했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건재한 변진섭 씨의 음악과 모습을 보셨어야 생각합니다. 뭐 정말 한번 내 사람이다, 내 음악이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사실 평생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정서고 우리의 문화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요. 변진섭 씨의 음악의 세계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기대어라는 이 노래를 끝곡으로 전하면서 변진섭 씨의 미니 콘서트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한 웃음을 주시고 늘 우리 여러분 이경규 씨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대단 지금 다음 주 건강방송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방송입니다. 에버그린 한 권 주세요. 에버그린? 아, 모나미에서 새로 나온 노트 말이군. 아주 잘 나왔더라고. 그러니까요. 학생 보는 눈도 꽤 높은데. 에이, 무려. 느낌이 다릅니다. 모나미 에버그린 노트. 주식회사 모나미. 나는 아침 햇살에 어제 옷은 모두 벗고 가자.